나 이러고 살아. 언니 일 도우면서. 하던 일 계속 하는 줄 알았어. 애들 예쁘잖아. 매니저가 천직인가 봐. 누굴 챙겨야 되는 게 좋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 미안해. 뭘 미안해. 다 자기 갈 길 찾아가는 거지.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주라. 아무리 생각해도 날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 어쩐지 네가 어제 꿈에 나온다 했다. 이번에 새로 들여온 두 개 드리고. 런칭 쇼까지 홍보 물량 맞출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 응? 기계가 새 놈이라 아주 싱싱하게 잘 돌아가. 홍보는 차 대표 내수에서 할 거고요. 런칭하고 동시에 에스테틱 샵하고 대형 드럭스토어 위주로 유통도 시작될 겁니다. 아 근데 요즘은 인터넷 쪽도 중요하지 않나? 아 물론이죠. 차뷰티 온라인샵 개설하고요. 동시에 포털 사이트하고 모바일에서도 연동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기계들 새로 드린다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런칭쇼에 선주문 제작비에. 고마워 차 대표, 양 이사.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생한 거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공해야지. 차 대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성공해야죠. 아, 대사가 왜 이렇게 길어? 어제 뭐하고 촬영 전에 난리야? 어젠 내가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왜? 아, 그런 게 있어. 근데 왜 이걸 먹으러 들어와? 오늘부터 오시크릿 갈 거야. 이미지 변신을 위한 회사 방침. 싫어. 누구 맘대로. 아, 네가 수현이 때문에 얼빠져 있으니까. 아, 그 때문이 아니라 난 정혁이 형이 해주는 게 더 좋단 말이야. 나도 정혁이 형이 더 좋다. 딴 데 안 가. 나 말했다. 진짜 일해보고 싶었잖아. 오늘만 온 거예요. 어? 최 실장한테 고정이라 들었는데 아니었어? 맞습니다. 고정. 오늘만 온 거 맞거든요. 이번에 정혁이 형이 메이크업 해줘서 더블엑스 커버도 먹었어요. 강도진. 오 맞잖아. 애기야 똑바로 앉자. 자 브러쉬.
이쪽으로. 정말 피부하고 정말. 잘들 한다. 니들 때문 아니야. 이 바닥 한번 삐끗되면 바로 아웃이야. VIP 피부를 그따구로 만드는데 샵을 옮기지? 니들 같으면 안 옮기겠어? 그래도 대표님 덕에 더블 엑스 커버도 했잖아요. 그것도 글로벌판. 이건 도진이네가 너무한 거죠. 따박 따박 말대답. 아닙니다. 스케줄 빈다고 빈둥거리지 말고 메이크업 대나 싹 다 치워놔. 가루 하나만 보여봐 그냥. 싹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다. 예. 형,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형한테 메이크업 못 받아. 금방 차비티로 갈 거니까 나 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무슨 일로? 도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 저도 잘. 그래? 알았어. 나가봐. 근데 저 도진이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난 직원들 사생활 터치 안 해. 아, 진짜예요. 혹시 그때 일로 오해하실까봐. 알겠다고.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왜 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진이 샵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최 실장님한테. 왜? 저 여기 첫 출근한 날요, 마주치고 놀랐거든요. 도진이 여기 다니는지 몰랐어서. 불편했어? 네. 지금도 불편해? 조금요. 그치만 강도진 씨 샵 VIP인데 저 때문에 옮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샵에 피해가 간 거니까 저도 나가라고 하시면. 한수연. 네. 난 내 손으로 뽑은 사람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 내 손으로 먼저 버리는 일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정말요? 그럼 저 안 나가도 돼요? 네가 왜 나가? 야, 그리고 윈도우가 어떤 덴데? 네가 옮기라고 해서 옮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겠지. 아, 저는 그때처럼 막 화내실까 봐 얼마나 걱정했었는데요.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야, 내가 무슨 무턱대고 화만 내는 사람이냐? 아니, 화를 많이 내시긴 하니까. 그리고 출근 첫날에도 막 나가라고 버럭버럭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는 또 우리 식구 먼저 버리는 일 없다고 하시고. 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럴 정도면 네가 정말로 잘못을 한 거야. 잘못했다고 반성을 못할 망정 그걸 마음속에 담아놔? 아니요, 다 잊었습니다. 그럼 저 안 잘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말고 잘해, 잘.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아는 거 있대? 왜 가도 오 대표네 가냐, 찝찝하게. 그냥 둬. 도진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뭐 그렇긴 한데 괜히 소문 이상하게 날까 봐 그런 거지. 우리 식구? 안 괜찮아? 좋아. 우리 지은이 많이 헝클해졌네. 나 철들었지? 지금 대충 풀어놓는다. 좋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아, 그거!
내 셀프 위자료. 아니 명품 샵을 옮겨왔네. 민강호 그 인간이 아끼는 거 죄다 가지고 나왔어. 보증서까지 싹 다 챙겨왔으니까 제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정리해도 집 세 채는 사겠다. 이거 국내에서 못 구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프리미엄 팍팍 붙여서 팔어. 그거 좀 잘 좀 정리해줘. 돈 없어? 다 줬어, 엄마 아빠. 다시 달라 그럴 순 없잖아. 다음 계획이 뭐야? 우리 일하자. 다시 나 활동하고 싶어. 지긋지긋하다며. 그래서 결혼으로 도망간 거잖아. 도망간 곳이 완전 지옥이었어. 회사부터 만들자. 네가 대표해. 아 머리야. 아 뭐 이렇게 훅 들어와. 야 머리 아플 거 없어. 어차피 1인 기획사야. 같이 해줄 거지? 내가 왜 이 바닥 뜬 줄 알아? 왜 그랬는데? 네가 없으니까. 넌 내 전부였는데. 네가 이 바닥 재미없다고, 시시하다고 떠나버렸잖아. 그래서 안 해주겠다고? 기억 안 나냐? 내 배우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너 초라하게 만드는 일 안 한다고. 고맙다. 민강호랑은 전쟁 거하게 해야 되는 거 맞지? 난 내 손으로 뽑은 사람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 내 손으로 먼저 버리는 일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겨낼 줄 알았어, 한수연은. 나가주시죠.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손님들은 안 받는 게 샵 원칙이라서. 그만 가줄래? 보시다시피 내가 좀 바빠서. 누나, 우리 사진 좀 찍어줘. 보세요. 하나, 둘, 셋. 갑니다. 밤부터 이 시간에 오지 마. 너네 예뻐서 위험해. 집에 가서 다들 SNS로 인증샷 남기고. 걱정되니까. 오빠가 확인한다. 오늘 팬서비스가 조금 느끼하다. 고맙잖아. 나 같은 걸 좋아해주고. 쟤 뭐랬냐? 왜 그래 오빠? 어떤 여잔 내가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데 쟤들은 내가 멋있대. 얼마나 고마워. 에이, 꼴랑 한 번 채였다고 자존감에 스크래치 간 거야? 차였어요? 어. 헐, 누구한테요? 있어. 못생기네. 뭐야, 저 오빠 진심인가 봐. 도진아, 이 첫사랑이 원래 빡신 거래. 아 무슨 첫사랑이야. 너 진짜 처음이잖아. 맞아. 오빠 여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 적 없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인자 만났네. 아 리원아 너 샵 들려야 된댔지? 네. 우리 오빠 너무 어깨 깡패라 상의 사이즈 큰 걸로 바꿔야 돼요. 여기 맞지? 아 네 언니.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보자. 수고해. 네, 자. 왜 또? 그래. 나 어깨 깡패였어. 나 어깨 깡패인데. 그거 뭐? 운동하러 가자. 야밤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가자. 아니! 난 운동을 꼭 해야겠어. 역시 남자는 갑바지. 감독님이 몸 키우지 말라 그랬잖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애완남 캐릭터 근육 있으면 어떡하냐. 됐다 그래. 애완남의 성난 근육이 뭔지 보여줄 거야. 몰라. 와. 그래, 이거지. 아. 몰라, 네가 남자로 안 느껴지나 봐. 한지야, 네가 남자를 알아? 나한테 마상을 주고도 연락 한 번도 없다. 을 데려가 될 거야. 더 해야지, 더 해야 돼. 아줌마, 빅불 데려. 이제 가자. 졸려 죽겠다. 빅불 데려. 멋있지? 뉴욕 편집장이 같이 일하고 싶대. 그 여자 엄청 유명하잖아. 아, 우리 대표님 얘기하는데 왜 딴소리래. 너? 왜? 우리 대표님? 아, 그럼 우리 대표님이지 너네 대표님이냐? 면접 보고 와선 인성 쓰레기다 보다 그럴 땐 언제고? 평소엔 그러긴 한데 이럴 땐 간치 폭발이라니까. 안 돼. 포기해. 뭘 포기해? 아,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대표 남자 좋아해. 이렇게 예술적으로 뛰어난 남자들 중에선 그쪽 계열이 많지. 뭐 이건 정설에 가까워. 괜히 상처받지 말고 여자 좋아하는 남자 좋아해라. 에이, 아깝다. 포기해야겠다. 기다려봐. 언니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아, 그나저나 곧 30만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20만 넘었다 하지 않았어? 구독자 수 팍팍 올라가네. 30만 기념으로 뭔가 좀 스페셜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팔계 어때? 나 어떠셔? 잘 먹지 않으셔? 이러면서 막 먹는 거야. 수연아, 남성 팬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뭐 큐티 섹시? 이런 거?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단다. 이쁜 척하는 거 오히려 비호감이라니까? 나 얼음 공주 할래. 아니야, 램프 요정. 그 공주님? A whole new world. 야, 진짜 잘해. 양탄자도 갖다 놔야지. 양탄자?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최근 석 달치 블랙박스 영상 가져와. 며칠 전 기계를 바꿨습니다. 고장이 나서. 공교롭게도. 그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가고 연락이 없다 이거지? 네, 부사장님. 야, 애들 다 꺼져. 내 집에서 사라져. 다 꺼지라고! 아, 저기 입들 조심해라. 다들 소송으로 평생 빚만 갚으면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대답해. 예. 네.
시윤이 안목 좋아졌네. 돈 되는 것만 골라가셨다. 백지윤이 집을 나갔다. 뭘 도와드릴까요?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내. 네. 소문나지 않게. 물론입니다, 부사장님. 선배님 건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낡았지? 저도 이런 메이크업 박스 갖고 싶어요. 손때탄. 그래서 그 사람의 추억이 담겨있는. 너 메이크업 박스 없어? 네, 아직요. 왜 아직 안 샀어? 아직 저한텐 비싸요. 사고 싶은 건 정해놨어요. 하긴 뭐 오래 쓸 건데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거 사는 게 낫지. 인턴 끝나면 정직원 된 기념으로 하나 사? 그러려고요. 아, 형 안 바꿔요? 어, 되게 낡았다. 만지지 마. 아, 그냥 살짝 만지면 본 건데. 내 거 만지는 거 싫어한다, 나. 사람 되게 무관하게. 아직 조회 시간 남았지? 아, 네. 어? 선배님, 이거 방송 아세요? 어. 아유, 나니애가 귀엽더라. 아우, 예쁜 애가 잘 먹어. 아, 나 얘랑 배틀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그, 이 친구 커버 메이크업도 하는데. 응, 아이디어 좋더라. 제가... 근데 뭔가 제대로 안 갖춰진 느낌이야. 좀 아쉽지? 뭐, 아, 뭐가 어디가 어떻게요? 뭐, 섀도나 립만해도 뭐 몇 개 돌려 쓰는 것 같고. 아이, 줘봐. 아이, 저기서는 눈꼬리를 더 뺐어야지. 이거 아리아나 그란데 시그니처인데.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들, 빨리 나오세요. 왜, 아직 10분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윤 회장님 오셨대요. 윤 회장님이 누구신데요? 오성기업? 윤영희 회장님이야.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해 상장사까지 만든 신하의 주인공. 와, 엄청 대단한 분이시네요. 주총회가 있는 날에는 우리 샵에서 머리를 꼭 하고 가시거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머리만 하고 가신다는 거. 이 짬뽕 맛집에 와서 죽어라 짜장면 먹고 가는 거지. 아, 맛있겠다. 회장님 오셨어요. 내 딸. 안녕하세요. 바로 방으로 안내 드릴게요. 고마워요. 가자. 아, 지저스. 쉐도로 떡칠을 해놨어. 립 라인도 한껏 부풀려 그리셨네. 오늘 주주총회 되게 중요한가 보네. 아, 나 진짜 오기 생긴. 대표님이 메이크업 해드리면 되잖아요. 당연히 해봤지. 와, 역시 멋있으시다. 아, 회장님, 헤어 끝나고 나서 제가 메이크업 서비스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양하겠어요. 회장님, 오늘은 제가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없어서. 아, 자리 피해 주시죠. 저 회장님, 김수석이에요. 저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지. 그렇게 질질 끌려 나왔으면. 회장님. 제가 메이크업을 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지? 실례 많았습니다. 대표님도 보기 좋게 바꿔먹고 그날 이후로 윤 회장이 온 날만 되면 다들 조혜미 모드야. 다들 올라와봐.
대단하다. 진짜. 다들 모인 거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개인 취향이라고 쳐도 자신의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고 차비 티를 나가는 건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That's right. 그건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야. 오케이, 바디? 우리는 서비스업이야. 기술만큼이나 설득과 의사소통이 중요하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윤 회장님이 메이크업을 받도록 설득시킨 사람에겐 내가 그만한 보답을 할 거야. 그래. 세계적인 디자이너 존 갈리노가 수작업으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메이크업 박스. 선배님, 우리가 할까요? 난 손절. 윤 회장님을 무슨 수로. 말도 안 돼. 더자! 너도 괜히 사고치지 말고.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선배님들. 네가? 뭔데? 마루야! 제가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시안으로 윤 회장님을 설득시켜보겠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다 해봤어. 안 통해. 꽝. 저희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뭐야? 아! 미러링 주연법? 아! 야, 너 그치? 저희가 할게요. 실수하시면 안 돼.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어? 우리 할머니랑 똑같다. 할머니랑 똑같아? 응, 마귀 할머니. 마귀 할머니처럼 생겼어. 제가 이상한 걸 봤나 보네. 그런가 봐요. 보이차 드리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차뷰티 메이크업 팀 어시스턴트 이현준입니다. 뭐지 다들? 회장님, 메이크업이 참 인상적이에요. 저도 이런 메이크업 좋아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뭐 하는 거지? 제 맨 얼굴은 이렇습니다. 많이 다르죠? 뭐 하냐고 물었을 텐데. 회장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윈도우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시죠? 제가 거기 연습생 출신이에요. 어릴 땐 저도 동네에서 한 미모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회사에 들어오니까 예쁜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짙게 화장해서 튀어보려고도 했는데요. 결국 데뷔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때 혼자 열심히 연습한 덕에 이곳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지. 네.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 메이크업은 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인 것 같아요. 회장님 얼굴선이 되게 고우세요. 근데 강한 색조와 윤곽이 그런 회장님의 장점을 가리고 있어요. 무섭고 센 분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난 그게 필요해요. 카리스마. 그리고 주제넘는다는 생각은 안 드나? 죄송합니다. 저 회장님,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친근하게 느끼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께 더욱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들 나가요. 응?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회장님, 저 한 번만 저 해줘. 저기요. 네? 어떠십니까, 아직? 예뻐요, 할머니. 할머니 한번 안아드릴까? 할머니 무섭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애가. 다들 고생했어. 자. 감사합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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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한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아까 마지막 멘트 완전 멋있었어요. 아이, 그때 회장님 눈에서 레이저 발사되는 줄 알았잖아요. 다들 수고했어. 근데 이거 누가 갔지? 내면 지는 거 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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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단판이다, 단판. 자, 가위바위보.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 너 늦게 냈어. 맞아. 아, 야, 너 지저분하게 볼래? 죄송해요, 제가 이겨서. 뭐래? 너 진짜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나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빨리 나와, 예약 있어. 얘 힘주는 거 봐, 야, 이 나쁜 애야. 네가 이겼어? 어, 아주 운이 좋아, 어? 자, 같이 받은 미니어처. 어,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 메이크업을 밥벌이로 하는 사람한테 가긴 좀 아깝지만. 어쨌든 뭐, 잘 써, 어?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아닙니다. 이제 밥벌이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보면서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대표님처럼. 이 나처럼 되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열심히 해. 소질은 있어. 있어요? 저... 정말 소질 있어요? 소질 없는 사람 난 안 뽑거든.
열심히. 왔어야지 지금. 그래, 일찍 자라. 내일 새벽 스케줄이야. 한 집에서 왜 톡질이야? 말로 하면 되잖아. 왜 톡을 보내냐고. 저게 상사병 걸려서 병수발 좀 들어줬더니. 야, 놀러 와봐. 일로 따와. 알았어. 아, 알았다 전화하거든. 따와. 그래. 알았어 누나. 어 누나, 과자 떨어졌다. 야. 아 살았다. 너 경고야. 앞으로 두고 둔다. 누나 잘 자. 내 걱정은 안 되냐? 샵 옮긴 거 궁금하지도 않아? 야,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찌질하잖아. 찌질해. 하지 마. 너 절대 먼저 하지 마. 그럴 수 있어. 너 하지 마. 만져보지도 못하냐? 안 돼, 달아. 나 이거 조그만 거 주면 안 돼? 응? 안 돼, 얘랑 세트야. 치사한 년. 대표님이 나보고 소질있대, 메이크업. 난생 처음 칭찬 들어서 기분 좋나 보지? 참나. 그런가 봐. 연습생 땐 노래 못한다, 춤 부족하다, 얼굴 좀 다듬자. 칭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언제 쓸 건데. 나 저걸로 메이크업 해주라. 너 구독자 100만 넘는 날 이걸로 해줄게. 아직 30만도 안 됐거든. 파이팅. 독한 년. 윤 회장 저렇게 생겼었음? 메이크업한 사람 보너스 주세요 회장님. 진심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인간 미녀상이 씨. 예뻐요 회장님. 오늘 최고로 예뻐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 대단. 10년은 젊어지고 이뻐지셨네요. 굿. 요즘 차 대표한테 엄청 꽂혀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차 대표가 단박에 거절했대요. 거절했겠지. 대박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회장님. 백지윤 집 나갔대요. 이혼할 건가 봐. 내가 좀 만나야겠다. 가게 언제 나와? 지금도 계실걸요? 요즘 매일 출근 도장 찍으세요. 그래? 사장님 인사드릴 분이 계세요. 누군데?
오 대표. 구마담 잠깐 보러 왔다가 계시다길래 인사나 드릴까 하고요. 잘 지내셨죠? 네. 결혼식 이후 처음 봤죠.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우리 지훈이... 내 정신 좀 봐. 사모님은 잘 지내시죠? 그렇죠, 뭐. 예쁜 아가씨들하고 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뺏었네요. 전 그럼 이만 가볼게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케이? 네. 갑시다. 오 대표님. 네? 술 한잔하고 가시죠. 다 나가. 이런 데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바쁜 사람끼리 만난 김에 얘기하는 거죠. 오 대표님, 발 넓으시죠? 이 바닥 인맥 장사 아니겠어요? 와이프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알만한 루트가 있나 싶어 물어봅니다. 아,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작정하고 나왔어요. 지훈이가 누굴 찾아간다면 한 명밖에 없을 텐데. 누굽니까? 끔찍하게 일 봐주던 동갑내에게 매니저가 있어요. 혹시 김효진 실장? 네. 그 친구 입 받아 떴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최근 근황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죠. 고마워요. 신세가 풀러 오겠지. 요즘 차정혁한테 관심 많으시다면서요. 그 인간 원래 그렇게 똥꼬집입니까? 그 친구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한번 해보려고 컨트롤. 차 대표랑 일하지 마요. 이유? 백지훈 X였어요. 두 사람 진짜 징글징글한 하였죠. 뭐라는 거야 이 양반이. 나 원망하지 말아요. 다 상관없다고 지훈이하고 자리 만들어달라고 한 건 부사장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제의를 거절한 거다? 지도 불편했겠지. 다 왔어요. 그냥 조심히 가. 조심히 가. 너 민강호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쌤.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차뷰티의 차정혁 대표가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제품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피부 본연의 건강함이 곧 아름다움이란 테마로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차뷰티.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런칭쇼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대박. 야, 이거 선주문 계속 들어온다. 이것 좀 봐봐, 야. 와, 미치겠다, 진짜. 아, 덥석덥석 다 받지 말고 소화 가능한 것만 받아. 납품 제때 못하면 실력 깨지니까. 야, 이 대표님이 밤낮으로 공장 돌려서라도 물량 맞춰주신대. 아, 그 재정이 문제네. 어디서 더 땡길 데 없나? 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무리하는 건 아니고? 형은 그냥 런칭쇼만 딱 신경 쓰면 돼, 그냥.
그럼 나 걱정 안 한다. 어 이거 어떡해 진짜. 새끼 폐기 부서.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윤 팀장, 우리가 차정혁보다 먼저 런칭한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질러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마케팅은 내가 알아서 해. 오 대표님, 우리 딜 하나 합시다. 딜 좋죠? 차정혁이 잘 알죠? 당연하죠. 내 새끼였는데. 그 자식 부셔버립시다. 모든 지원은 내가 다 할 테니까. HD 코스메틱 사업 파트너 같이 합시다. 이봐요, 민강호 부사장님. 말씀하세요. 차정혁, 내 제자야, 애제자.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 맙시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이거 왜 이래? 나 청취러람 좋아하는 여자야. 네, 그럼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어, 초밥 샀어? 여기 2층 초밥 맛있더라. 그래, 땡큐. 아휴, 키 두고 온 거야? 잘 좀 챙기라니까. 그 여기 있었냐? 숨을 한번 제대로 숨든가. 이거 뭐해? 옷 입어. 가자. 안 가. 이렇게 갈 거면 나오지도 않았어. 사람 빡치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혼 못했는 줄 알아? 그깟 자존심 때문에 나 그딴 거 버린 지 오래됐어. 왜 못했는데? 내가 한동에 시집 갔는데 그냥 맨손으로 나올 순 없잖아. 근데 버텨봐야 더 이상 안 나오겠더라고. 차정혁? 겨우 그놈이었어? 아직 못 잊었냐? 집까지 찾아갔더라. 가자. 친구 꼭 해라, 어? 사람들 반응 재밌겠다. 엿대는 건 피차 마찬가지지. 한동그룹 차기 회장님께서. 야, 3일 준다. 들어와.
지들 건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꼭 막내들을 시켜요. 아니 내가 지들 몸종이냐고. 너 나 세 개 다 할 동안 여태 하나 하고 있었니? 아 아직 손이 느려서. 나머진 제가 다 할게요. 당연하지. 어 앉아있어. 어 나 지금 라면 먹을 건데 같이 먹을 사람. 전 퇴근할게요. 어 그래 수고했어. 저 먹을게요. 이거 빨리 정리하고. 그럴래 그럼? 알았어. 밤에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연습생 때 500g이라도 찌면 종일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500g? 이러니. 야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 그냥. 어? 이거 만두도 먹고. 어? 다 먹어 그냥. 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맨날 늦게 가는 것 같네. 똑같은 걸 해도 남들보다 좀 느려요. 더 열심히 해야죠. 누구지? 저 나가볼게요. 몇 살이에요? 25살이요. 역시 나이가 깡패인가? 정혁 씨 있죠? 누가 왔어? 말했을 텐데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얘기 좀 해. 미안한데 자리 좀 비켜줄래요? 아, 네. 여기 있어 한수연. 나가야 될 사람은 너야. 싫어. 쟤 내보내. 대표님 저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주기로 하셨잖아요. 어. 옷 갈아입고 와. 집에 가자. 네. 나 이혼할 거야. 기분 좋지? 정리해. 어린애 그만 데리고 놀고. 노는 건 너랑이었지. 우리가 진짜였던 적 있었나? 아니. 우린 진짜였어. 나가. 우리 퇴근해야 돼. 가자, 연아. 연이? 아, 네.
차정혁! 차정혁! 이번엔 네가 장단 맞춰준 거다. 미안한데 집에 혼자 갈 수 있지? 아, 저 내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그랬어? 저 역시 대답해.